중등 2년 차죠. 중등 2년 차의 코딩 실습 중에서 카카오뱅크는 이전에 중등 1년 차보다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. 이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조금 좀 너무나 좀 초보적인 그런 DB를 썼었는데 중등 2년 차부터는 실제 전문적인 상용 수준의 DB를 한번 연동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전 DB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서버 모듈, 앵귤러를 이용했던 서버 모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게 됩니다. 그것이 중등 2년 차입니다. 그래서 중등 2년 차 과정을 거치면은 기존의 상용 수준의 한 70% 내지 80% 정도 수준까지 카카오 뱅크 앱을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중등 3년 차에서 100%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.